주십시오. 처음엔 보통의 아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. 근데 3-7일이 지나고 갑자기 종단이 아래에서 피가 나왔습니다. 처음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한 3일 지나니 멈추더군요. 그리고 매달 그렇게 피가 나왔습니다. 그럼 설마 3-7일부터 달거리가 시작됐다는 것이냐? 예, 의원나리께서도 이건 달거리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시더군요. 분명 6살 때까지는 제 또래 아이들과 똑같았는데 7살 때 한번 크게 앓고 나더니. 우리 종단이. 의원나리, 우리 종단이 괜찮은 거죠?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게나. 의원나리,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나리, 제발 제 동네 좀 살려주세요. 에? 제발 제 동네 좀 살려주세요. 의원나리. 나리! 의원나리! 나리! 종단아. 남편을 여의고 힘겹게 키워온 딸의 청천벽력까지 같은 소식에 어미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다. 언니! 언니! 유단아, 왜? 종단은 크게 앓고 난 후 한 달여 만에 급성장을 한 것이다. 언니, 왜 그러고 있어? 종단이 종단이 그냥과 그 새끼는 어찌할 겁니까요? 나도 몰라. 어사나리 돌아오시면 곧 알게 되겠지. 나도 지금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니라고. 아, 왜 하필 내 관할 구역에 그딴 게 나타나서는. 큰 굿 한번 버리시는 게 어떠하시겠습니까?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 굿을 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실종사로 마무리 짓는 거죠. 아유, 어차피 요괴니 괴물이니 소문난마당에 실종됐다 하면 뭐 이상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지.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면 뭐 현감나리께서도 귀찮아질 일 없으시고 속이 후련하지 않으시겠습니까요? 그런가?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나에게 꼭 알리지 말거라.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들은 게야. 여부가 있겠습니까요? 종단아! 종단아! 무슨 일인가? 어사나리, 우리 종단이가 사라졌습니다. 종단이가 사라지다니, 그게 무슨... 제가 반일 나갔다가 왔는데 종단이랑 현이랑 모두 사라졌습니다. 어찌 그런... 어사나리, 우리 새끼들 좀 찾아주십시오. 저 그것들 없으면 죽습니다. 종단아! 이것들은 애초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될 유물이오니 전지신력께 바칩니다. 부디 노염을 푸시고
애를 막아주시옵소서.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천만 다행으로 종단과 그 아들은 위기를 넘기는데. 당시 괴물 취급을 받던 종단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결국 이런 비극을 일으킨 것이다. 어서 안양 갔다 하지 않았는가?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. 정말 해도 너무들 하십니다. 우리 종단이 처음 났을 때 당신네들 다 뭐라고 했습니까? 어떤 일입니까? 종단아, 이쁘고 건강하게 커라. 그래, 우리가 네 애비 뭐까지 다 해주마. 아유, 그냥 애기가 어쩌면 초인가 보다. 그런데 이제는 괴물이고 우리 현이는 뭐요? 요괴라고요. 어떻게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들을. 그 괴물 낳은 제가 죽겠습니다. 아이고, 저, 종단 엄마 왜 그래? 그러지 마! 오셨습니까, 어사나리? 자네는 뭐하다 이... 자네 술 마셨는가? 예? 아, 술이라니요? 정감이라는 자가 술이나 마시고. 네, 지난번 분명 종단이에게 그 누구도 해꾸지를 해서는 아니 될 거라 하였는데. 그게 아니,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구슬하면은 저도 어떨 방도가 없습니다요, 나리. 내 이자들을 모두 추포해 죄를 물을 것이야. 저 현감 나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요. 이놈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야! 니놈이 감히 내 이번 일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. 너희들도 마찬가지야. 종단이와 그 아이의 손끝이라도 건드렸다간 그 목이 성치 않을 것이다. 예. 어사의 도움으로 종단의 가족은 그렇게 큰 화를 면했다. 이걸 그냥 아우 참. 아유. 알았다면 제가 벌써 그놈의 목을 따버렸겠지요. 이곳이 언제부턴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하기 시작하더니 하루에도 몇 번이고 씻기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막 서서히 배가 막 불러오는데 안 그래도 갑자기 커진 종단이 행여나 동네 사람들 소문이라도 날까 집에다 두고 밭일을 다녀오긴 했는데 제가 미친년이죠. 아무리 그래도 고작 7살밖에 안 된 애를 두고 그걸 두고 나가는 게 애미입니까? 어디 의심 가는 사람도 없는가? 애가 저렇다 보니 어디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종단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.
예, 전하. 저자가 맞사옵니다. 네 놈이 종단을 겁탈했다는 그 소음장수란 말이냐? 겁탈이라뇨, 전하. 소신, 그런 악랄한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. 그리고 소금장수가 저 하나입니까? 소위 정말 억울하옵니다.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? 그 동네에 소금장수라곤 내 놈밖에 없다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. 허변, 증조했습니까? 소인이 그 종단이라는 애를 겁탈했다는 증조했냔 말입니다. 증인은 들거라. 아가야, 두려워하지 마라. 오늘은 너를 고통스럽게 한 죄인을 벌하는 날이니 더 이상 겁내지 말거라. 전하, 종단의 자매인 이단이 귀 밑에 큰 점을 가진 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하였사옵니다. 언니! 그러고 보니 예전에 어떤 남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. 그때 밭일 마치고 언니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지게를 메고 집에서 급히 나가는 걸 봤습니다. 근데 그 사람 귀 밑에 큰 점이 하나 있었어요. 귀 밑에 점이 난 자가 어디 안 누리겠습니까? 전 정말 아니라니까요. 너는 왈과 왈부할 거 없다. 합별법을 써보거라.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진 듯한데 더 할 말이 있느냐? 소인, 저 아이가 일곱 살인 줄 몰랐습니다. 정말입니다. 소금 가져왔습니다. 내가 너무 빨리 왔나? 종단의 집을 찾아온 소금 장수. 종단의 어미와 언니는 밭일을 나간 상태였다. 아이고 고아라, 얼굴도 자꾸 뽀얀 것이. 아무도 없니? 네, 아무도 없는데.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처자 혼자 있다 이건가? 응? 처자? 처자가 뭐야? 종단이 혼자 있는데 엄마랑 언니는 이따가 올 거예요. 어디 좀 모자란가? 저기 처자, 내가 소금 가져왔는데 어디다가 둘까? 소금이요? 있어봐. 아, 저로 가 싫어. 언니, 이러지 마세요. 네가 그러고 저 사람이야? 전하, 저놈을 당장 처벌을 내려주시옵소서. 너는 어쩌자고 저 어린 것을 범하였느냐? 소인, 저것이 어린 줄 알았더라면 정말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. 누가 저것을 일곱 살로 보겠습니까? 저것은 괴물이옵니다, 괴물! 괴물은 누가 괴물이야? 괴물은 네 놈이지. 안 그래도 이 가여운 것을... 네, 이것이 고통받았을 것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거늘! 뭐? 괴물? 종단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조숙하다 할지라도
한 여인을 겁탈한 것은 큰 죄인이라. 여봐라! 저놈을 당장 끌고 가라! 예! 네. 전하! 전하! 아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, 전하! 정단의 아이의 아비가 명백히 밝혀졌으니 이젠 두 번 다시 이 일을 입에 올리지 말도록 하라.